요즘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. 이러한 기후위기에 맞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많은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고 있죠. 건축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요. 시멘트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흙건축이 재조명 받고 있어요.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흙건축에는 여러 공법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현대 건축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법이 흙다짐이지요. 흙다짐 공법은 흙과 모래에 소량의 물을 배합하여 덮어진 틀에 넣고 다져주는 방식인데요. 한 번에 보통 15cm의 흙을 투입해서 랜마를 사용합니다. 잘 다져진 부분과 아래에 덜 다져진 부분이 한 켜 한 켜 결을 달리하는데요. 이미 해외에서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연구 개발되어 적용된 사례가 많아요. 마치 최적층의 단면을 보는 듯하지요. 오늘은 간단히 흙다짐 기법을 흉내내봤는데요.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유네스코 흙건축섭저 프로그램 교육기관인 한국흙건축학교를 검색해보세요.